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수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임순재 대표와는 또 어떤 이슈들을 나눠볼지, 이야기 나눠볼지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렸고요. 하지만 미국에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지수가 따로 놀고 있고 이런 정책 결정도 역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임순재 대표에게 해결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좀 엇갈리는 행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는데, 자, 미국 시장에서는 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조금 안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책 결정도 다르게 되고 있고 시장의 움직임도 미국 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 쓰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뭐 양국의 이제 그 경제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금통위에서 이제 0.25%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0.75%는 이제 바뀌었죠. 뭐 아마 주요 국가, 특히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국가가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의 경제 지표 상황이 상당히 지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GDP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를 아마 4%인데 4%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뭐 시장 반응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제 수출 증가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7월까지 지금 수출 증가율이 27%, 뭐 상당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대신 이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물가가 이제 예상보다 좀 높게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7월에 2.6%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 4개월 동안 계속 이제 2%대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좀 많이 풀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일단 금리를 조금 올림으로써 그런 이제 재정적인 그런 통화적인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이런 상황은 아마 올해도 하반기에도 아마 금리는 추가적으로 좀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이 뭐 쉽게 꺾이지 않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물가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시장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우리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지난주에 단행을 했는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다음 달에 테이퍼링 할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들은 뭐 지배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일단 이걸 굉장히 연착륙시키는 양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또 앞으로 굉장히 먼 후의 일이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건 뭐 시장에 다 얘기 나와 있었고요. 아마 분위기로 상황에서 뭐 지금 많이 얘기 나온 게 9월에 발표, 그 다음에 뭐 11월에 시행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많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 대신 보통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연이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안감을 상당히 이제 늦춰놨다라는 게 아마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한 연설의 주요 그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경기 상황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경제 성장률 자체도 뭐 한 5%가 넘는 6%를 지금 올해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 이제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5%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고용 수준이 그 연준에서 기대하고 있는 3%대는 보다 상당히 높은 5.4%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표가 갈리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연준 입장에서 보면 그 고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특히 실업률이 3%대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뭐 쉽게 안 될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면 좀 안도감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좀 안정되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사실 뉴욕 증시가 굉장히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주말 사이에도 반등이 나왔고, 근데 우리 시장은 잘 못 갑니다. 오늘도 네. 그렇고,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국내 상황은 또 이제 미국하고 이제 다르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시장 내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 코로나가 아직 조금 확산된다는 게 외국인의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상반기 특히 2분기 때 뭐 실적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경제 피크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아직까지 외국인 중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9월달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로 나타나나 아마 9월 말쯤, 그러니까 네. 추석이 지나는 시점서부터 아마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추석 전까지는 아마 조금 지지부진한 시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